아까 간단한 이제 좀 전에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솔리드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뒷면, 앞면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1번이라고 돼 있는 A 모델링. A 모델링은 이제 영상과 함께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입니다. 그냥 바로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솔리드죠. 그래서 얘는 솔리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모델링이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냥 솔리드한 두 개의 덩어리가 겹쳐져서 사실 이런 경우는 없죠. 이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게 이렇게 합쳐서 부울린 유니온으로 지금 제가 이제 제 거에 툴바에 있는 걸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울린 유니온을 쳐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 오브젝트가 한 덩어리가 돼야지 솔리드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한번 이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큐라에 넣을 건데 사실 큐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이 큐라 슬라이스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사실 많이 보완을 해주고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큐라 슬라이스가 매우 그 오픈 소스, 그러니까 오픈된 그 슬라이스 중에서는 아무래도 독보적인 그런 존재죠.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되게 이제 그 무료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덜 생깁니다. 제가 지금 잘못 요거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지금 보면 좀 전에 모델링이요.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안쪽이 겹쳐 있다는 게딱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슬라이스 된 상태를 보면 슬라이스 된 데이터는요. 이렇게 문제가 없이 내부를 마치 한 번에 유니온 된 오브젝트처럼 이렇게 채워져서 올라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큐라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런 모델링 자체가 가지고 올수 있는 오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큐라에서 수정을 했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두 개가 이렇게 이제 그 나눠진 상태를 큐라에서 자기가 합쳐버렸지만 이게 되게 매우 쉬운 거잖아요. 형태가 매우 쉬운데 다소 복잡한 형태.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아주 복잡한 형태들에 있어서는 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부울린 유니온으로 합쳐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합쳐졌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부울린 유니온으로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해야 슬라이스 상황에서 문제가 덜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큐라 말고 다른 슬라이스에서 한번 저 오브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스는 키 슬라이스인데요. 이키 슬라이서가 사실 이제 그 초반에 이제 3D 프린터 유저들은 키 슬라이서가 많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많이 사용되었었죠. 제가 이제 2번 한번 열기를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얘도 역시 합쳐진 대로 그대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슬라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과정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얘도 별 문제가 없네요. 얘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해준다는 거죠. 3D 그 슬라이서 중에서는 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했는데 볼게요 어떻게 가는지. 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정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서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런 부분들을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바늘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부울린을 했는데, 시도했는데, 얘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가 지워진 거죠. 그래서 얘가 터진 거예요. 예, 터진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솔리드지만 얘는 솔리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리드가 아닌 걸 확인하려면,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 서페이스 툴에 보시면 여기 보면 쇼 엣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쇼 엣지를 눌러 주시면 네, 맨 처음엔 올 엣지에 체크돼 있는데 네이키드 엣지를 체크를 해 주시면 네, 벗겨진 면, 그러니까 이제 터져 있는 면을 보여 주는데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보이죠. 예, 보라색으로. 그래서 여기서 줌 눌러 주시면 이렇게 터져 있다는 걸 확인해 시켜 줘요. 그래서 이렇게 터진 면들은 또 역시 오브젝트에서 예, 슬라이싱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오브젝트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얘같이 이렇게 뻥 뚫린 오브젝트는 예, 당연히 이제 예, 솔리드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터져 있죠. 얘가 이제 뭐냐면 이제 오브젝트가 네, 조인이 안 된 상태. 얘도 역시 솔리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네, 이렇게 줌을 한번 잠시만요. 네. 네, 얘를 가지고 네, 다시 한번 요걸 눌러 주면 네, 다 네이키드 엣지라 그래 가지고 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슬라이스에서 사실 다 보정을 해주고 있죠. 어느 정도는 여기 키슬라이스에서도 사실 오브젝트를 보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큐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보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예,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박스들은 정말 쉬운 형태잖아요. 그래서 큐라나 슬라이스가 뭐 이 정도쯤이야 다 해준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자, 지금 이제 이 8번, 네, 8번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지금 얘가 한 덩어리의 면인데 이쪽 면이 이렇게 돌출돼서 지금 보시면 안쪽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면이 이런 모델링들 가끔 있죠. 유기적인 형태들을 만들다 보면 저 이제 디스플라인 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네, 여기서 디스플라인으로 에디트를 켜준 다음에 제가 점을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이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예, 모델링이 자기 스스로를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이제 예, 불러와 보겠습니다. 키슬라이스에서 네.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얘를 한번 슬라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를 보시면, 네, 얘를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네,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올라가죠. 네, 여기서부터 네, 이상하게 모델링이 갑자기 이렇게 이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얘를 더 올려보면 여기서 묘하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면을 쓸데없이 만들고 있죠.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선들은 다 경로를 말하기 때문에 노즐이 이 부분은 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제 큐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큐라에서 네, 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는 또 이 부분을 또 해결을 해줍니다. 네, 큐라는 네, 한번 보시죠. 큐라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실제로 큐라에서도 이 부분의 형태는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델링을 큐라가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안쪽 터진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요. 외곽으로 테두리로 모델링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라는 모델링을 스스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좀 이제 안심하고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으니까요. 어떤 오류가 생길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솔리드 모델링이 아니니까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라이노에서 저는 요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려면 다 잘라내고 뭐 안에 있는 걸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요 부분이 사실 뭐 인터섹트도 안 먹고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울린도 안 되고요. 그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만들 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스스로도 이제 만드시다가 모르는 경우, 이렇게 두개 합쳐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지 모르고 익스트루드 하신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오브젝트들이 지금은 하나만 선택이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오브젝트가 두 개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간혹 이제 원 같은 것도 이 안에다가 구멍을 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쨌든, 이래서 이제 솔리드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들이 서로 막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때, 이렇게 올라와 버리죠. 이거는 이제 모델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제 출력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류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얘 라인은 분명히 하나처럼 보이는데, 얘 하나처럼 보이는데 익스트루드 과정에서 이런 문구가 뜰 때가 있어요. 서로 겹쳐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올릴 것이냐. 그래서 올려 보면 또 정상적으로 올린 것 같은데 잘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냐면요. 얘를 한번 익스플로드를 해볼게요. 여기 라인 하나 있죠? 여기도 라인 하나가 있고, 여기도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 보면 라인이 두 개예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라인이 이렇게 연결돼서 꽈배기처럼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라인들도 있으니까, 이제 만드시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잘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라인이 어디서 많이 오냐면, 일러스트나 캐드, 특히 일러스트를 가지고 오셨을 때, 막 복잡한 형태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꼬인 형태들이 가끔 와요. 일러스트에서는 안 꼬여 보이는데, 일러스트에서는 꼬여 보지 않는데, 라인으로 가져온 순간 이게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때또 얘도 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럴 때 라이노가 복잡하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이대로 슬라이스를 가져갔을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큐라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데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제 출력 의뢰를 해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를 신경을 안 쓰세요. 많은 분들이 신경을 안 쓰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출력 의뢰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정을 해줄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출력 비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 문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모델링의 문제를 찝어주면서 지금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거 부분을 이제 그냥 두고 찾아봐라라고 하면 사실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여기 구멍에 조금 구멍 난거 이런 거 저도 까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뭐 이거 하나하나 모델링 다 이거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출력하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출력을 의뢰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출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왜그뭐 이제 이런 그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서울에 곳곳에 있죠. 전국에도 뭐 곳곳에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 이런 걸 사용하실 때 이제 오류가 생긴다거나 출력이 잘안 되는 부분들은 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쓰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큐라는 또 예, 큐라는 범용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좋은 3D 그 슬라이스 그러니까 프린터들은 이제 각각 자기만의 슬라이싱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솔리드 모델링이 아닌 경우에. 예, 물론 뭐, 네. 그것마저도 다 정리 다 해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것에만 의존을 하면 예,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볼요 14번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이제 이제 총체적인 문제죠. 이제 뭐 형태들을 만들다 보면 사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예,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많은 이제 모델링인데, 모델링, 사실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쇼 엣지를 확인해 보면, 네, 여기 지금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줌 한번 눌러주시면 네,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 안에 내부에. 그래서 이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면을 이렇게 뒤집어주고, 네, 면 뒤집는 옵션으로 뒤집어주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네, 제가 로프트로 이렇게 바로 되면 좋은데, 네, 안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오케이 준 다음에 얘는 다시 조인으로 네, 해주시고 그럼 이제 여기에 보라 요요 네, 색깔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눌러도 네 역시 이 안쪽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네 이렇게 이제 면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네 이렇게 삼각면 뭐 이런 면들도 네,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 뭐 이제 슬라이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 큐라에서는 역시 저 데이터도 어느 정도는 네, 큐라에서 몇 번이었죠? 네, 14번. 네, 큐라에서는 네, 저런 모델링인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네, 슬라이스를 크게 무리 없이 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여기 이 부분 요 끝머리였는데 네, 뭐 크게 무리 없이 네, 올라갔고요. 솔리드하게. 그다음에 여기 끝에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이죠. 네, 여기도 네, 지금 보시면 네, 크게 무리 없이 네,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키슬라이스라고 했던 네, 키슬라이스에서는 네, 저 부분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슬라이스를 해보면 네, 이렇게 나왔죠? 네. 보시면 여기 좀 열려 있잖아요. 여기 열려 있는 부분 저쯤에서 자, 올라가는 것도 라인도 지금 보시면 얘가 정상적으로라면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다 돌아가서 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이게 옆에 끝에만 저렇게 이렇게 형태로 계속 가고 있죠? 네, 뭔가 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여기도 지금 조금 이상하게 찌그러지면서 됐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네, 여기도 네,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저기가. 그런데 이제 좀 엉뚱하게 지금 선을 긋고 정리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솔리드가 아닌 경우들, 그 다음에 솔리드가 아닐 때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형태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사실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형태들은 지금 보시면 얘를 한번 요 전체를 이15 전체를 큐라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제거한 다음에 불러오기 15번. 자, 조금 오브젝트가 큰데.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 형태는 사실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로 다 출력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방법인데,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솔리드 이 서포터가 다꽉 들어차게 되겠죠? 서포터가 꽉 들어차게 되니까 이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좀 있으면 형태가 다 드러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서포터가 이렇게 꽉 들어차는데, 이런 형태는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윗부분만 별도로 출력하는 게 맞는데, 한번 솔리드만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밑에 부분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에 여기까지 지금 보면 계속 뚫려 있죠? 막히는 구간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얘는 솔리드로 다 저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얘는 솔리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리드라기보다는 솔리드는 솔리드인데 그냥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면에 이런데 면이 두 개라는 거죠. 이렇게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모델링은 아닐 수 있어요. 얘에서도 15번을 불러보면 뭐라고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fix the mistake, 그러니까 미스테이크들 수정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런데 면이 뭐두 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준다 이런 뜻인데, 한번 볼게요. 슬라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도 이제 뭐잘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건 피해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형태들은 미리,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쪽은 이제 뚜껑은 이대로 빼주시고, 얘네는 한꺼번에 부울린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장을 해서 슬라이스를 하고, 얘는 따로 하셔서 뚜껑을 덮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걸 이제 오류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류라고 느껴지거든요. 여기 보면 얘가 원래 사실은 아까 큐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얘를 보시면 쭉 내려가 볼게요. 요거를 여기를 한 덩어리로 지금 인식을 했잖아요. 프레임에서 양쪽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큐라에서 인식을 했어요. 근데 슬라이스에 가보면 얘는 양쪽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오류인 거죠. 오류라기보다는 모델링을 더 이제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뭐 그만큼 큐라가 어느 정도 저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고급 오픈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단도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낱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고요.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델링해서 지켜주시면 좀더 출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덜 생기는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긴 내용이었는데요. 솔리드에 관한 내용 배우셨고요. 라이노를 기초로 솔리드 모델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스케치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페에 옹클벅스 카페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옹클벅스 카페 제가 여기 옹클벅스점 옹클벅스.co.kr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이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